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일리나입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결과가 발표가 됐지요. 이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 자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장 중에 1900포인트를 이탈하기도 했었고 코스닥 역시 500선을 하향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양시장 모두 소폭 올라와 있는 상태로 코스피는 190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02포인트입니다. 외국인 중심으로만 본다면 수급도 별로 좋지는 못한 날인데요. 현물에선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선 외국인, 현물보다 더 걱정인 것은 선물 쪽입니다. 지금 시장 베이시스도 콘탱고를 유지하기가 참 힘겨워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5천 계약 이상 선물을 던지고 있는 터라 프로그램에서도 2,500억 이상이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인상 방침에 따라 업종별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오히려 좀 반대의 희비 교차되는 모습도 있어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출렁출렁 쭉쭉 빠지고 있는데 1135원대에서 1125원대까지 무려 환시장의 변화도 엄청납니다. 서울 환시장 그리고 서울 주식시장 모두 다 변동성의 큰 장세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업종별도 대응 전략은 잠시 후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 013-3366-0110번으로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로부터 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더 좋겠네요. NH투자증권으로 가서 자세한 시장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렬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커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통위는 지나갔는데 시장은 지수는 잘 버텨주고 오히려 좀 오후장 들어 힘을 내네요. 네, 우선 이달 들어서 어떤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준 변수들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중간선거와 미국의 양쪽 하나, 지난주의 경우는 G20, 또 이번 주에는 금통위와 다양한 M&A 관련 이슈 등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다소 좀 시장 자금의 어떤 방향성을 가늠하기 쉽지 어려운 모습인데요. 오늘의 경우도 차익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도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수급 불안이 지수의 하락을 끌어내리는 듯한 모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의 방향성을 어떤 상승에 견인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도 부재한 상태에서 시장 거래에 극히 소진된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은 환율 시장과 금리 등과 같은 자산 시장에 대한 변화 그리고 해외 금융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만 시장 심리가 어떤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시장의 주요한 특징상으로 풀이가 되어집니다. 네, 일단 한은이 25BP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왜 했는지 일단 좀 분석을 해봐 주시고요. 우리 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업종별로 등락도 지금 뚜렷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최근 뭐 인도나 중국 등의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통제 목적이 크다라 볼 수가 있겠고 이미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충분히 단행을 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떤 환율 시장에 대한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떤 통화 정책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중에는 어떤 이런 금리 인상 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컸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펀더멘탈 개선을 반영한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투자 원론적인 해석을 갖는 것은 다소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건설과 금융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다소 좀 확대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건설주와 금융주에는 또 다른 이슈들도 많았었다는 점입니다. 현대건설 관련 이슈 그리고 외환은행과 하나금융 등과 관련된 M&A 이슈 등이 시장에서 제시되었었던 만큼 오늘 전체적인 금리 인상의 결정이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단정짓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요. 오히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뉴스가 있었던 날 M&A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더 크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금융주에 대한 얘기보다도 더 한가가 속출하고 있는 현대건설 M&A 관련 종목들 지금 보유자분들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 황당해 하실 것 같습니다. 대처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이 현대건설의 향방과 관련돼서는 이제 어떤 현대건설에 대한 인수 과정에 따른 어떤 그 그룹사들의 공정 가치에
계획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피기보다 우선 이런 현대건설이라는 덩치 큰 건설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무적인 불확실성이 현재 시장으로서는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과거에 대우건설이 금호그룹으로 인수된 이후에 금호그룹이 겪었던 어떤 그 건전성 위험과 관련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재원 마련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어떤 단기적으로 악재를 작용되고 이것이 현대그룹주들의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 과연 수익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지 무리가 좀 클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채용 같은 이런 불확실한 변수가 커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좀 비중을 오히려 줄여두는 것이 향후 시장의 회복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격 제한폭까지 거의 근접한 종목을 소위 말해 손절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가능한지 의문인데 오히려 과감히 사는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쪽이신 건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가까지 내려간 종목을 오늘 비중을 줄이라는 말씀이신지요? 네, 뭐 추가적으로 기회가 올 때마다 충분히 그런 기회를 보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요. 기회가 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은 좀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이미 뭐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빠진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뭐 바꿔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앞으로 비중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예, 현대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은 좀 비중을 좀 작게 더 가볍게 가져가자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이제 오후장 들어서 힘을 좀 냅니다. 1900선에 1910선 정도 오늘 움직임 나와줄 수도 있겠다 싶은데 확실히 장 중에 1900도 이탈하니까 이렇게 좀 싸게 살 수 있을 때 저가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안정된다는 점이 다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된 부분은 분명 부정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단기적으로 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마켓 리스크가 조금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펀더멘탈 모멘텀에 큰 변화는 있지 않았다라는 점은 들 수가 있겠고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조율 과정을 매수 시점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오늘 외환시장의 변화에서처럼 환율이 안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확인되어야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저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중 저점 대비 회복세를 나타내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내일 나타날 반등이 오늘 선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또 가정을 하면 다시 또 내일 시장에서는 조정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오늘은 굳이 마감 종가 시점에서의 어떤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보다는 이미 오늘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면 관망세로 넘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싸게 사는 거 기회는 조금 지나간 듯 보인다. 내일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남은 시간은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셨습니다. NH투자증권 김형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환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 변동성 역시 요 며칠 옵션 만기일 이후에 계속해서 큰 것 같아요. 예, 투자 심리가 그만큼 불안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장중 25포인트까지 등락을 한 다음에 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1916포인트까지 기록을 했다가 1890포인트까지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26포인트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지금은 강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이미 또 강세를 전환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좀 최근에는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두 지수 모두 다 0.7%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가 보합선 마무리를 했죠. 노출되는 재료들 역시 또 시장에 호재성 재료, 악재성 재료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 좀 기대를 했었죠. 소매 판매 지표요. 호전이 됐었는데 제조업 지수가 또 위축되면서 지표도 혼조세 보이면서 등락이 커진 모양새인데 그나마 우리 시장에 영향은 좀 덜 미치고 있다. 이 점이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 반도체 지수 하락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강세를 보이고 있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바닥의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 이 논리가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현재 가격 하락이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단순히 이제 경쟁사의 감산 등의 요인이 최근에 나타났었는데 그런 수급 조절의 가능성 외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PC 내 이제 반도체 원가 비율이 바닥권에 진입했다 이 소식이 또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점차 업황 바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IT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중 등락폭 많이 키우고 있는데 뭐 이슈들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현대건설 M&A 얘기도 있고 또 중국 시장의 긴축 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노출되는 재료들이 또 제각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재료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현대건설 M&A 그리고 중국의 또 그 추가적인 긴축 우려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슈를 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금리 인상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업종별로 오늘 명암이 예상 외로 다르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일반적인 수혜주로 알려졌던 은행이라든가 보험 쪽이 지금 마이너스가 크게 나고 음봉이 아주 긴데요. 상대적으로 금리 오르면 좀 피해를 본다는 건설주는 오늘 바짝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건지요? 네,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도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이제 마무리되었다. 이 반응으로 좀 이해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금융주가 급락이 나오고 또 건설주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요인을 보더라도 원화 강세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1125원까지 내려가고 있네요. 하지만 이게 오늘 예상됐었던 그 밴드 내의 움직임이다라고 본다면 크게 또 위축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한 1125원에서 한 1140원까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어젯밤에 달러 강세가 나타났었지만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하고 연결돼서 10시 40분 때부터 계속 하락을 했죠. 1130원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상된 그 레벨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오늘 3% 가까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내린 업종에 속하지만 사실 현대건설 하한가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재료 노출에 대해서 업종별 흐름이 뉴스에 반대로 반응하는 전형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금리 문제는 여타 이머징 마켓의 움직임하고 행보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또 통화정책이 본연의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금리와 연계되어서 환율의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는데요. 달러 약세의 기조적인 움직임이 좀 최근에 완화되는 그런 추세이고요. 향후에 미국 경제가 긍정적으로 또 변화될 경우에 원화 강세의 폭도 제한적이 될 것이다. 이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동성 공급이 이제 달러 약세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유동성 공급의 효과는 달러 강세의 요인이 될 것이고요. 향후에 만약에 달러 약세의 강도가 강해진다면 단순히 이제 환율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라는 점, 그 점을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언뜻 IT 쪽 그리고 건설주는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안 나올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 중국 긴축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중국의 9월 경기 선행지수가 공개가 됐더군요. 5개월 연속해서 지금 예상외로 좀 좋게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중국 쪽은 지표가 좋아도 동시에 걱정되는 것이 역시 긴축 우려예요. 네. 물가 통제를 위해서 또 가격 상한제 도입했다는 그런 얘기 또 나오고 있죠. 중국의 긴축이 최근에 원자재 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에 좀 부정적인 요인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가격 상한제 이제 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생필품 가격 통제를 하고 투기 세력을 단속한다 이렇게 예상이 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펴본다면 이러한 조치가 있었던 2008년 최근의 일이죠. 2008년 1월 이후에 본다면 상해 증시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그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 있는 제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서브프라임 사태도 있었고 또 일본 쪽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의 이제 시기적으로 겹치는 악재성 재료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더 하락 강도가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가격 상한제 도입은 좀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도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중국 시장의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재료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의 긴축은 역시 계속 우리 시장의 부담 요인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자, 1900선이 장중에 이탈이 됐고 지금 또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1910선이 오히려 장중에서는 좀 저항선으로 느껴지는 듯한 그런 흐름인데요. 장중 1900이 깨지면서 저는 김영진 부장님을 떠올렸거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셨는데 장중에 쉽게 깨지는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안 좋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 등락이 방송하는 중간에도 선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서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0.7포인트까지도 내려가고 상당히 좀 등락폭이 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종가상으로 1900포인트 지킬지가 좀 의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종가상으로 22이동 평균선이 좀 붕괴됐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상승 추세선이 무너질 것인가 이 점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약 1900선이 무너진다, 종가상으로 무너진다 이렇게 본다면 투자 심리적으로나 주변 환경을 볼 때 좀 추가 하락 쪽을 생각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쪽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선물 매도세도 상당히 강한데요. 만기일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6천 계약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본다면 만기일 이후만 거의 한 13,000 계약을 넘는 그런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9월 동시 만기일 이후에 본다면 24,000 계약 매도 누적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매도가 쌓인 것이 부담인데 이 매도 누적 계약 수가 10월 29일에 최대치하고 비슷하다 이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환율 불안정하고 또 G20하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던 때였는데 과연 이 수량하고 거의 비슷한 수량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것인가 따져볼 때 그 당시에 재료하고 좀 비교를 하거나 수량을 비교할 때 이제 단기적으로 또 매도가 나올 만큼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환매가 되는 추이에 따라서 시장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매도를 너무 무섭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계속 매도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환매가 들어오는지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생상품이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 이 점에서 이제 또 부작용이 덩달아서 나오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 거래인데요. 프로그램 매수 순차익 잔고가 어제 기준으로 5천억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감안하면은 지금 2,500억이 나왔기 때문에 한 2,5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매물 부담 거의 다 해소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미 단기 하락폭이 1970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80포인트 정도 내린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또 60일 이동 평균선이 1855포인트 정도에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타나도 이미 상당폭 조정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기술적 지표 몇 가지를 더 본다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한 1866포인트고요. 또 현재 20일 이격도가 98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미 과매도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강한 추세 반전의 요인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 시에는 낙폭과대에 따른 자율 반등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 반등을 좀 이용해서 뭐 매수를 하자 이거보다는 그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좀 관망을 하고 반등의 강도에 따라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하락의 폭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반등이면 믿을 수 있습니까? 아까 선물, 외국인들의 선물 이제 덜 파는, 다시 재차 사주는 환매수 얘기하셨는데, 외국인들의 선물을 다시 사주는 움직임 없이 지수가 반등한다면 그 지수를 믿을 수 있는지요? 아,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항상 그 당시에도 10월 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줄어드는 그 환매하는 모습과 동시에 좀 반등이 나오고, 최소한 또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 당시에 그때쯤에서 한번 시장을 재점검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순 반등이 나온다 이거에서 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200 21 이평선은 지금 1910선 정도대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이투자증권 김형진 부장이었습니다. 이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래쪽 번호인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가 또 기타 등등 뭐 궁금한 사항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급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 텐데요. 동양종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 코스닥만 조금 사줄 뿐 전방위 매도한다 하는 느낌입니다. 아까 현물 쪽은 조금 덜 팔았었는데 장 후반 들어 현물도 매도 규모가 다시 재차 커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물 쪽에서의 매도 규모가 현재 뭐 5,600 계약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3천억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 현물 쪽에 이제 거래소 쪽에 그 매도 규모를 보게 되면 277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매도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핵심 종목들에 대한 순매수는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순환매 차원에서의 이익 실현 종목들, 뭐 이런 부분과 뒤엉키면서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운수 장비 업종 등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좀 반증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종합 지수가 오늘 크게 흔들리면서 뭐 대체적인 그 지수 관련 대형주 쪽이 대체적으로 빠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외국인들의 입장은 이러한 부분, 즉 다시 말씀드리면 3분기 영업이익이라든가 이제 실적이 이제 나왔고요. 향후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재편, 이러한 과정에서의 그 이 업종별 이 차별화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요. 외국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치킨 게임에서 이 승자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부분 그리고 핸드폰 부분의 강자,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강한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 장비 쪽에서는 이제 향후 글로벌 그 위상이 상당히 급상승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쪽에 대한 4분기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리레이팅 기업들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외국인들 주식 매수의 편식 현상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 움직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의 급격한 하락 조정 이런 부분보다는 박스권에 의한 하나의 지지력 이런 부분이 테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이제 그 이러한 명암이 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여전히 유망한 업종은 전기전자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핸드폰이라든가 반도체 쪽 그리고 화학 쪽 그리고 이 운수 장비 쪽 이러한 쪽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지수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사담을 진짜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그들의 종목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보인다면 샀으면 합니다. 사실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신고가를 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면서 뭐 주구장창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신고가 갱신 이후에 조금씩 눌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탄력 있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요. SK라든가 기아차, 현대차, 하나케미칼, SK에너지, GS,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중공업, LG, 화학, 금호석유, SKC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시장을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핵심 대장주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그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점이 향후 4분기까지의 업황 개선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이러한 핵심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조정 시 매수 의견을 갖다가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일부 핵심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리아에 대한 일부 기업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라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 여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상당히 변동성 확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극적인 지수의 상승 흐름은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점이 바로 그러한 박스권 하단부를 찾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리고 매집해가는 그러한 핵심 기업들은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호수에 물이 빠지면서 물고기들이 뛰쳐 올라오는 그러한 광경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빠질 때 외국인들 선호의
하반기 경직성이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그중에서도 IT는 반도체 쪽 얘기하셨는데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오늘의 그런 물고기는 뭔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이제 금호석유화학입니다. 금호석유화학. 일단은 뭐 모멘텀 자체 수급적으로도 좀 안정이 됐죠.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꾸준히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 관심 종목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사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먼저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천연고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 천연고무 가격이 그러면 향후에 추세적으로 다시 고점 이후에 다시 떨어지느냐 하면은 그럴 것 같지도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천연고무를 생산하는 나무, 이러한 나무의 그 추가적인 영역, 그러니까 이제 재배 영역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이제 그 확장 속도와 그리고 수요의 속도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천연고무 가격에 공급이 딸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그 핵심은 합성고무 생산 1위 기업이죠. 천연고무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천연고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러면은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합성고무, 이러한 부분의 수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타이어 부분이 이제 천연고무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부분 천연고무가 상승을 하면서 타이어 쪽에 합성고무 쪽이 이제 조금 생산 이 수요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1위라고 할 수 있는 합성고무 1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당사의 수혜가 충분히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가격 강세는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눌림목 진행이 될 때마다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반증하듯이 당사에서는 합성고무 신규 설비 가동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가동을 갖다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 능력이 연간 12만 톤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45억 그리고 340억 급기 추가적으로 창출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성고무 수요 강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 이러면 설비 가동률은 2~3개월 내에 100%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뭐 신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3,900원 이후에 지금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세가 꺾였냐 하면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목표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72,000원 정도 구간까지 충분히 설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목표가 부분은 이제 일단은 뭐 대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10만 원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이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6만 5천 원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현재가에서부터 7만 2천 원 사이 분할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실적 호전 기대되는 금호석유화학 얘기 들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발한 참여 기대하겠고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동양중금증권에선 박현상 대리가 나와주셨고 HMBSS의 김동 팀장님께서도 앉아계시네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1910선 위쪽으로 가는가 싶었었는데 역시 1900이 안 깨지는 정도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해서 1900선 이 정도 위쪽에서 마감이 될까요? 1900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이 조금 꺾인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오늘 20포인트까지 빠졌었다가 네네. 다행히 그래도 1900선은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뭐 안타까운 현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더 깨졌다라는 거 네. 뭐 전방위적으로 깨졌다라는 게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뭐 반대로 오늘 시장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현대건설 같은 현대차 시총 상위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편에서는 전체 시장면에서는 오히려 좀 더 나은 현상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뭐 화학주라든지 기존 자동차주는 여전히 매수 시점이 유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 수혜주도 역시 좀 중장기 좀 안목에서 바라보시는 전략이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조금 뉴스에 파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말이죠. 예상외로 강세를 보일 것들이 다 하락을, 그죠? 약세를 보일 것들이 오히려 강세를. 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가 흐름이 오늘과 같은 패턴이 좀 이어질까요? 그거는 시장의 뭐 어떻게 보면 반응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예전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바로 동부화재라든지 어떤 현대해상 같은 보험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그 다음 날에는 좀 어떻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1%의 상승 반전이 있었지만은 여지없이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 그 이유 자체는 기존의 보험주들이 올랐다. 그리고 네. 금융주들은 빠지지 않았다라는 시장의 판단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성 물량이 나오는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역시 매수가 좀 유효하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 화학 쪽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보험주도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괜찮다라는 얘기시죠? 네, 예. 자, 그럼 우리 김도윤 팀장님께서는요? 네.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서 오늘 부분에서 이제 소량 정도의 외국 매도 부분이 나오는 부분 가지고 수급 부분을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선물은요? 오늘 네 오늘 특징 부분을 가져가들 뿐 그 부분을 포인트를 파생충 시장 쪽에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29일 날 외국인들의 선매도 물량이 2만 4천 계약 정도가 누적이 됐었고요. 실제 자금 규모로서 3조 원 정도 선매도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청산으로 나가면서 해서 계속해서 연일 최소까지 줄여가면서 5천억 규모까지 줄였던 것이 오늘 지금 기준의 선물 매도에 해서 또다시 2만 4천 계약까지 누적 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이 향후 시장성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냐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면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보유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을 조금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챙기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동훈 팀장님의 의견까지 한번 함께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보험주에 대해서도 은행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좀 올려주고 계시네요. 이제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 4만 4천 원에 사셨다고 시청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20% 정도의 비중.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어요. 예, 장중에는 지금 3만 원이 위태위태 했었는데 조금 역시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걱정되실 거라는 네.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요. 네, 실적이 안 좋다면서요. 네, 실적은 지금 3분기에 발표가 났었는데 매출액은 5028억 정도 그리고 영업 손실이 -479억 단기 손실은 1000억이 넘어갑니다. 즉 네. 시장의 판단 자체가 어떤 회사가 유동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주쯤에는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은 28,050원 정도 그렇지만은 이제 12월 2일 전후로 해서 최종 확정가액이 신고될 예정입니다. 좀 뭐 많이 상담을 하시는데 대한해운 일단은 물타기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 가격까지는 소위 추가 매수는 아니라는 좀 의견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좀 더 살아난다. 네. 업황은 좀 해운 업황이 마지막에 좀 돈다는 시그널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찰 수가 있긴 하지만은 네. 회사 자체가 영업이익이 나오진 않는다는 점에서 차트가 무너진 상황에는 뭐 손절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추가 매수는 아닌 상황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우리사주 물량이랑 그리고 일반 공모 증자가 좀 있습니다. 네. 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날이 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월 중순, 12월 말 정도, 12월 27일 날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도 그때는 신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 12월 2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발행 확정가액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28,000원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에 대한 뭐 이슈를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 정도 가격까지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팔 기회를 줬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안목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을 확인하셔서 유상증자의 지금 주주시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에서 12월 초순 정도에는 청약을 하실 건가라는 전화가 갈 겁니다. 네. 청약을 받으신 다음에 일부 물량 혹은 그때 주가를 살펴보셔서 이미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빨리 빠져나오시는 전략. 네. 아마도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초 정도에는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단 기회를 잘 살피셔가지고 그 시점을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중간중간에 저희 매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쭤보시면서 네. 좀 매수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12월 초 증권사에 일단 전화 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또 황당하게 가격이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체크는 우리 스피드 종목 상담 이 코너를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대홈쇼핑에 대한 의견 주신 분이 계시네요. 11만 1,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시고 20%의 비중을 들고 계신가 봐요. 10만 원이 지금 깨졌고 네. 오늘도 뭐 9만 3천 원대까지. 네, 일단은 특징적인 것이 최근 뉴스에 대해 이민주 회장의 이제 매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슈 부분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일종의 이제 수급 고임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민주 회장이 주가에 대해서 매수 기조로 들어올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측면이 좀 있었죠. 그런데 전량 지금 절반 정도의 자기 보유 수량 정도의 3% 이상의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또다시 그 3% 나머지 보유 물량이 언제까지 쏟아질 거냐에 대한 것에 걱정스러운 심리가 좀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은 좀 있지만 긍정적으로 향후 모멘텀을 좀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또 의미가 좀 별로 없겠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장기적으로 괜찮았지만 그대로 연일해서 흘러내리는 측면이었죠. 거의 쉬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만 9천 원까지는 하방 경직 부분에서 하락 부분에 조금 더 유효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8만 9천 원까지는 조금 어려우셔도 견뎌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민주 어차피 거래량이 지금 별로 없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민주 회장이 그러면 전량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보유 물량을 조금 더 가치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본다면 단기적으로 다른 쪽에 대해서 매매 포트폴리오 변경 따른 절반 정도 이익 실현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바로 이 차트 수급 부분에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금 매도 부분이 증가했던 측면이 있지만 연일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하락 부분에서 모아가고 있다는 전략으로 봤을 때 8만 9천 원 정도까지 계속 견뎌보시면서 아무래도 공모가였던 9만 원 이탈보다는 그것을 다시 저점 상에서 모아갔던 전략에 외국인의 매도 출회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재차 자기의 자리로 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9만 원, 8만 9천 원 정도 이하는 안 빠질 테니까 조금 더 들고 있어 보자. 네. 의견이시죠? 예. 그리고 11만 천 원 때문에 지금 조금, 많이 손실이 있습니다만, 9만 원 아마 조금 깨지면 곧바로 다시 올라올 거라고 그렇게 전문가는 예상을 하네요. 조금 더 아픔을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3152님 끝자리 쓰시는 시청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지주회사 두산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14만 7,50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30% 정도 갖고 계신가 봐요. 이건 뭐 지지선도 없습니까? 계속해서 빠지네요 하면서 대응 방법을 여쭤보셨 13만 원이에요, 지금 정확히요? 네, 일단 지금 13만 원 가격. 기본적으로 두산이 가지고 있는 3분기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싼 가격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대한 시장 하락은 3분기에 그 매출액이 4,17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629억.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뭐 15% 정도 증가하는 수치.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두산중공업이라는 자회사, 두산인프라코라는 자회사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폭발적인 영업이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두산에 대한 지주사의 흐름, 어떻게 보면 9월달 중순에서 10월달까지 가는 흐름 속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최근의 하락은 딴 거 볼 필요 없으시고요. 수급 깨진 겁니다. 기관에서 시장 코스피 종목이 좀 빠졌기 때문에 저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 이후부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관에서 파는 물량에 대비해서 지금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좀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관 수급은 깨지긴 했지만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기관이 계속 팔면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더 빠지는 건 아닌지요? 일단 뭐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 파는 물량보다 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가치를 갖고 있으면은 최근에 대한 시장 판단은 어떻게 보면 뭐 저번 주 만기일 충격에 따른 이상적인
뭔가 어쩌면 좀 이상한 좀 기관의 플레이 때문에 좀 그런 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네. 들고 있겠습니다. 어쩌면 좀 기관 플레이 자체도 좀 증거금을 채우려는 좀 모습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팔라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좀 싼 기회로 접근을 해야 될 거라는 판단.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사신 가격이 14만 7,500원. 뭐 가격 대비해서는 좀 약간 좀 오른 가격에서 좀 올라가실 때 좀 잡아채셨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4거래에서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뭐 지지선이 없이, 뭐 지지선 없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지지선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지지선 전 저점 부근부터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200일선 부근이 있는 12만원 초반대까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공업 같은 자회사 그때 확인을 하셨으면 아시다시피 앞으로 4분기에도 역시 영업이익이라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마 레포트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두산도 역시 자회사 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고 이제는 자회사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증가되었다는 판단. 그렇기 네. 때문에 12만원 초반대까지가 빠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하시고 그렇지만은 네. 12만원 초반대에 한 번쯤 은봉이 닿았다를 바로 사시는 전략보다는 최근에 시장 자체가 12만원 지지선을 한두 번 정도 깼다가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면서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 지금 빠졌던 이유는 기관이 외국인보다 많이 팔았기 때문에 네.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12만원 전으로 계속 매수 시점을 타진해보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주회사 두산 갖고 계신 분들 12만원이 살짝 깨지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기관이 재차 살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밸류에이션이 살아있는 외국인들이 아직 버리지 않은 지주회사 두산 지금 일단 던지진 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G전자에 대해서요. 끝번호 5224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네요. 97,800원에 포트폴리오 반을 채워놓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오를 수는 있습니까? 하시는데 지금 사신 가격이 보니까 정확하게 횡보했던 가격인데 급락 네. 이후에 이제 대처를 못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살펴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좌측의 삼성전자가 때문에 우측에 LG전자겠죠. 그런데 네. LG전자 실적 부분이 계속 좋지 못했던 부분 휴대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대비해서 가지 못했다라는 측면이죠. 그럼 최근 들어서 수급이 꼬이고 있는 상태에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연일해서 가고 있는데 그럼 LG전자 왜 못 가느냐는 측면이겠죠. 바로 수급적인 측면이 있다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일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기관 역시도 내려오고 있다는 측면 매도를 계속 일관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저점이었던 91,400원의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수급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매수하는 기조가 보이긴 하지만 전략적으로 기관계의 전략 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일관하고 있다면 오로지 개인들만이 저점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하락 이미 이탈하고 있는 측면에서 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94,000원 자리를 지지를 했어야 되는 자리에서 완벽하게 이탈을 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견디실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IT가 이번 4분기와 그리고 업황 부분에서 마무리 국면화해서 바닥을 찍고 내년에 턴어라운드 부분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91,400원을 이탈하는지 여부까지 기다려보는 부분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 너무나도 조금 손실 부분이 크지만 견뎌볼 필요가 있다라고 대형 주분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여기서 견디기 어렵다라면 오늘 종가와 그리고 이번 주 기준에서 94,300원 정도의 지지 여부에서 종가만 형성이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반발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금 수급이 불안하고 있고 시장이 불안하고 있는 찰나에서 LG전자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너무 좋지 못하는 측면인데요. 네. 주봉에서도 역시 20주선 바로 이탈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당장 손절 나가야 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다른 IT주들이 가고 있다는 측면 고려했을 때 91,400원 부분 정확히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것을 못하겠다라면 이번 주 종가 부분에서 94,300원 정도 지지 여부까지만 확인하신 다음에 그것을 지지 못할 경우에 전략 손절 라인을 일단 나가시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에 파악하시는 기회부용 쪽에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LG전자 길게 보실 분들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가격은 91,400원이었고요. 오늘 종가 혹은 이번 주 종가상으로 확인하셔야 될 가격은 94,300원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LG전자 단기 그리고 중기 관련한 손절가 설명이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만도에 대한 의견을 두 분이서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끝번호 4191 그리고 69 번으로 시작하시는 분, 지금 14만 원의 만도 사신 분이 한 분 계시고 13만 5천 원에 사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일단 이슈가 되는 게요, 보호예술 물량 이거 터진다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진단 좀 부탁한다고. 네. 자동차주 다 갈 때도 만도가 꽤 소요됐었죠. 일단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만도는 최근에 급락을 했고요. 오늘도 좀 보호예수 물량. 정확하게 기일이 18일까지 850만 주가 보호예수가 들어가 있고요. 18일 이후부터는 그 기간 물량이든 어쩌면 일조 자사주 물량이건 일정 부분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만도에 대한 수급이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 기관에 대한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수급보다 좀 더 많이 팔기 때문에 빠졌다. 왜냐하면 최근에 기관의 매매 패턴 자체는 단기 이슈에 크게 많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반해서 외국인들의 플레이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뭐 그게 좀 반도에 대한 기관 수급, 기관 외국인 수급으로서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3분기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5,163억 매출액에 전분기 대비해서 46% 증가한 수치. 그렇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는 네. 57% 감소한 수치. 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최근에 급작스럽게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분기 영업이익은 제대로 시장에 판단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아, 이번에 50%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판단. 아직까지 모멘텀으로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46%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4분기 영업이익까지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판단을 들 수가 있지만은 기관 투자가의 생각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4분기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옵션 만기일 충격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지금 전에 수급이 좀 괜찮았던 종목 우리의 물량, 즉 기관의 물량을 받아갈 수 있는 충분히 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많이 빠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도가 빠졌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뭐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번에 아마 상담을 드렸을 때는 처음에 13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렸고 터치를 한 것으로 좀 기억이 들고 있는데 손절가 그때 말씀드린 가격이 12만 원이었습니다. 예. 12만 원대에서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기일 충격으로 기관 투자가의 이상적인 패턴이 좀 더 빠진 그거가 아니라서 단순히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졌다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번 분기 실적도 그렇게 크게 보기에는 썩 무너질 정도로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전 저점 부근인 11만 원 초반대까지는 저점 테스트를 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신 분이 두 분 정도가 되시는데 뭐 13만 5천 원에 사신 분이 계시고 14만 원에 사신 분 계시고 일단 지금 수급이 무너지고 차트가 깨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1만 원 초반대까지는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좀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고기 정도라면은 11만 원 라인대 정도라면은 반 정도의 물량 가지고 있는 물량의 반 정도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일단 만도의 성장성 목표 주가는 일단은 그때는 15만 원까지 갔었지만은 단기적으로 3분의 2 정도 수준인 13만 5천 원 정도까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도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관의 어떤 그 수급도 조금 꼬여 있고 하지만 실적도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었었다. 역시 11만 원대 초반까지 조금은 하향 쪽으로 열어 두시면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자 SD 시스템도 뭐 올려주셨고 많은 분들 JS 전선까지 어떤 종목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뭔가 좀 하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JS 전선을 5년 전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신 분 좀 구체적으로 적어 주셨기 때문에 이분을 조금 선정해서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24,150원에 20% 정도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습니까? 배당금을 만들고 싶다고 하세요. 네, 대단히 좀 끈기가 있었고 제가 또 배워야 될 투자자분 같은데요. 일단은 한 절반 정도 손절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라면 손실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선도주택가 전혀 없다라는 측면 그리고 업황 자체가 기술적으로 선박 쪽에 돼 있는 전선 부분의 LS 산하 계열이긴 하지만요. 수급 부분도 꼬여있고 배당 부분 성향은 노릴 수 있지만 지금 기준에서 손절을 하기도 참 애매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차트를 보시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략적으로 12,700원짜리 부분에 지지를 했어야 됐던 자리를 또다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핑계를 대면서 조금 하락을 좀 하고 있지만
지금 부분에서 이거를 기다려오신 것은 본인이 매수하고 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기준과 다르게 장기 투자가 됐다는 측면이겠죠. 이런 매매 기법은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절대로 다시 답습을 하시면 안 될 상황입니다. 왜냐?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고 내가 생각했던 모멘텀을 실어서 주가가 부양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내가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 나의 노동의 대가를 그대로 물고 가지 못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배당을 노리신다고 해도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주봉 자체에서 단기적인 수급에서 깨지고 있다는 측면이니까요. 대략적으로 13,700원 부분에서 안착 여부를 좀 파악하시는 부분에서 배당까지 끌고 갈 수 있냐 없잖아 하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량 손절을 하셔야 되지만 긴 기간 동안 가져가셨겠다는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13,700원 자리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13,700원 정도 오면 좀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 네, 되도록이면 그때 절반 이상 정리를 하시고 나서요. 네. 대략적으로 거기서 다시 수급이 깨질 경우에 11,800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물타기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싫지만 그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빠져나가는 게 오히려 유리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제이스 전선은 지금 12,000원대 중반인데요. 한 주당 1,000원 정도 더 오르면 일단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시작하는 걸로 얘기를 하십니다. 뭐 물타기로 분할로 더 사셔도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두 분 전문가를 또 모셨으니까 이분들이 보는 오늘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아까 우리 박현상 대리님 같은 경우에 자동차, 화학 그리고 오늘 좀 이슈가 된 보험주 역시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오늘 아침에 좀 보면 느낀 내용인데 시장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예상된 제로에는 한번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예상되지 네. 못한 호재에는 미리 급반등한다는 좀 얘기가 좀 있듯이 일단 금리 인상이란 이슈 자체는 오늘 아니면 다음 달에는 분명히 예정돼 있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동부화재라는 보험주가 지금 급등을 한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악재에 대한 즉 오늘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비록 동부화재에 대해서 오늘 주가에는 악재가 되었지만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즉 오늘 빠져나간 물량은 기관이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에 대해서 청산 물량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오늘 뭐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듯이 다음 달 혹은 내년 초에도 한두 번 정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보험주에 대한 청신호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쌀 때 네. 사자. 오히려 지금에 대한 급락은 좀 예. 매수 기회가 될 수가 네.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뭐 방칸슈랑 채널을 통해서 저수성 보험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가 있고요. 3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좀 꽤 많이 저하가 됐었습니다. 이미 계절적 요인이라는 판단 하에서 선 반영 그리고 4분기에서는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판단. 매수가를 찍어드리자면은 일단 오늘에 대한 저점 부근이 38,000원 부근이 갔었습니다. 네. 38,000원 부근에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목표가로는 전 고점 오늘에 대한 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 42,500원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만약 강하게 뚫게 된다면 그 이상 부분까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손절이라는 판단을 들게 된다면 45,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지게 되면 밑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손절하신 전략이 가장 낫다는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네, 동부화재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앞으로 더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거의 시초가 윗꼬리 정도의 반등은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다라는 전략 펴주셨습니다. 보험주 중에서 동부화재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STX 팬오션에 대한 문의가 있었었는데 제가 이분 상담을 뒤로 미룬 이유는 오늘 우리 김도윤 팀장님의 네. 관심주가 바로 이 STX 팬오션이기 때문입니다. 38,000원에 15%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같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앞서서 네네. 예, STX 목표가 도달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축하를 좀 드릴게요. 아, 네. 일단은 네. 하나금융지주는 단기 반발성에 대해서 올라가는 측면에 제가 뭐 내부자 거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악재가 연출되는 부분에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세 번의 도전 속에서 돌파 여부에서 조금 더 목표가를 높게 살짝 잡아놓던 것이 목표가 도달을 해서 나갈 수 있었다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에스텍스 팬오션 한번 12,5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한번 분할로 한번 모아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질 부분은 정확히 다 되어 있고요. 오늘 중요한 게 바로 12,200원 부분에 지금 동시효과가 들었는데 12,300원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요.
12,2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야 시장이 급락을 맞더라도 같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반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던 팁이 있다라고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목 상담분은 38,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서 현재 15% 비중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2007년도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거든요. 아주 힘들게 끌고 오셨지만 차트를 보면서 단적으로 살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한번 보시죠. 길게 한번 보시면 고점을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 현재 지금 현재 하락하고 나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죠.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황 부분에 올라가고 있던 측면이니까 단기적으로 14,000원 매물대만 소화해서 올라가시면 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지금까지 견디신 거 조금 더 견디셔도 된다라고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꼭 올라서야 되는 STX 패노션 가격 다시 한 번만. 네, 14,000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 네. 자리거든요. 그 부분에 매물대 소화가 돼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14,000원 돌파가 너무나 어려웠었던 측면이기 때문에 네.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STX 패노션 14,000원 돌파하면 조금 아주 가벼운 몸놀림으로 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반등 기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동시호가에 접어들었습니다. 코스피는 1900선 정도만 넘으면 다행이다 싶네요. 여전히 어제 종가보다는 15포인트가량 빠지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마감되고 난 다음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